최근에 이제 백신 모멘텀 속에 내년에 미국 증시의 강세를 전망하는 투자 은행들의 전망들이 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무서울 정도의 기세고, 오늘 나온 또 소비 지표를 보니까 경제 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권에 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지금의 시장 상황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또 뉴욕 증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하나투자증권의 최보원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앞서서 뭐 코로나19 팬데믹 얘기도 드렸고 백신 얘기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그 양쪽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듯 하거든요.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그 코로나19의 확산은 지속이 되고 있고,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주별로 이동 제한 조치들이 연달아서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최근에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백신이 또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피해 기업들이 빠르게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하지만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런 만큼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앞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좀 낙관적인 전망들이 연달아서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시장의 강세를 전망하는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많죠. 제가 또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연말 기준으로도, 그리고 내년 중반 기준으로도, 그리고 내년 말 기준으로도 상당히 좀 뭐 3천 후반대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연구원님은 그와 같은 전망들에 좀 동의를 하세요?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? 아무래도 전체 지수도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은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기존처럼 이 코로나19 수혜주 위주로만 오르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좀 피해 기업들이 오르는 상황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뭐 미국도 실적 시즌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실적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가요?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네.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상당히 좀 초점이 많이 맞춰졌는데요. 하지만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예상보다도 양호한 발표들이 이어졌지만 상당히 좀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. 하지만 S&P 500 기업들 중에서 약 한 460개의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났는데요. 하지만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약 84%의 기업들이 예상보다도 양호한 이익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. 과거 4개 분기 평균이랑 비교를 해보아도 상당히 좀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섹터별로도 비중이 큰 IT 섹터, 헬스케어 섹터 상당히 좀 견조했고, 그리고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경기 소비재 섹터와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좀 양호한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는 것을 최근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실적이 양호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럼 이번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좀 두드러진 실적 결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미국 기업과 종목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최근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던 게 코로나19로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갔던 기업들은 어떤 게 있는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아마존, 그리고 이제 페이팔과 같은 기업들이 있으시고요. 그리고 앞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대표적인 성장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 발표를 다 좀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시가 총액 기준으로도 S&P 500 기업들 중에서 상위 10개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. 네.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기업들 중에서도 빠르게 실적을 좀 회복을 했던 기업들이 있는데요. 부동산 판매가 좀 부진할 것으로 우려가 되었던 DR 홀튼과 같은 홈빌더 기업들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, 저희들이 또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와 같은 경우에도 또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서도 HCA라고 해서 이제 그 병원 기업들이 있는데요. 기업과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도 빠르게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. 네. 뭐 아마존을 포함해서 빅테크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맞습니다. 괜찮았고,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기 소비재 쪽도 괜찮았는데 뭐 3분기는 이렇게 잘 보내 했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4분기 실적도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4분기도 또 중요하고, 그리고 2020년 연간 기준으로도 또 실적을
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신데요.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2020년 연간 기준으로 이익 같은 경우에는 20%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15% 감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4분기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2,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기 이전보다는 조금 올라온 상황이고요. 네, 그런 만큼 실적 개선 기대감은 코로나19 확산 직후보다는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지금 뭐 저희가 시장의 키워드로 일단은 백신 모멘텀에 관련된 시장 전망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 또 바이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이제 바이든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장에서는 많은 수의 업종과 섹터 얘기들이 좀 나왔잖아요. 대표되는 뭐 업종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나요? 뭐 대표적인 업군 그리고 산업군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헬스케어 정책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 보실 수가 있고요. 그 중에서도 이 의료 보험과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얘기를 해온 만큼 의료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헬스케어 서비스 섹터에 포함된 기업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해서 이 의료 보험을 담당을 하는 기업이 있고요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HCA와 같이 이 의료 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네. 뭐 당연히 헬스케어 섹터도 섹터이지만 아무래도 바이든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인데요. 아무래도 친환경과 관련된 기업들과 같은 경우는 미국 섹터 내에서도 유틸리티 섹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개별 기업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렉스테라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으시고요. 티커로 보시면 NEE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. 이 기업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런 만큼 바이든 수혜주로 그리고 친환경 정책과 관련한 기업으로 항상 좀 언급이 되는 기업입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뭐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 이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또 재선 정책 이슈 외에도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텐데 내년 미국 증시의 키워드는 뭐라고 좀 보고 계세요? 뭐 지금부터 연말 그리고 내년에 또 보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대선이 우선은 일단락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이 코로나19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그냥 단순히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동 제한되는 범위가 또 넓어진다라든지 최근에 일부 이제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수용하는 고객들을 또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 퍼질 것인지 이런 것도 계속 보셔야 되고요. 여기에서 그 내년에는 이 바이든 측도 민주당 측도 공화당 측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정책에서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포함이 될 건지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필요하신 상황이고요.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는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대선과 관련해서 커다란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바이든 측에서도 세부적인 정책들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책들 보셔야 되고 이 마지막으로는 또 바이든 후보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세제 인상 쪽을 좀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. 최저임금도 인상을 시키겠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고요. 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속도는 좀 조절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세율과 관련한 정책들이 어느 시기에 좀 발표가 될 것인지도 내년에는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영향권에 있을 거고 그 외에 경기 부양책과 바이든의 세부적인 정책을 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이제 얘기 잘 들었고요.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의 최보원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